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학교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뭐 2학년, 3학년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요. 이 학년대별로 좀 다양한 표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이제 교육부가 어제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입시 학원가에서 앞다퉈 내놓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반색, 중학교 3학년은 안도, 네. 중학교 2학년은 경악이라는 건데요. 잘 표현했다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이게 첫 타자가 될 뻔했던 중3 학생들은 이제 오는 2021학년도 수능이 지금의 수능과 동일하게 이렇게 치러지면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중2 학생들인데요. 네. 원래 중2 학생들은 이 중3 선배들이 새 교육 과정과 수능을 겪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름의 어떤 학습 전략을 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졸지에 자신들이 이 수능 개편의 첫 적용 학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구나 중2 학생들은 이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도 이 외고와 자사고 전형을 일반고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는 또 첫 타자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때문에 개편 첫 수능에다가 이 외고 일반고 동시 선발까지 모두 첫 번째 대상이 되면서 예꾸준 중2 학생들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게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년 후에 발표하는 수능 개편안에는 이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교 체제 전반을 손보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네. 개선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겪게 될 변화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교육부가 이번에 1년 유예 결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종합적인 이제 개선책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능 절대 평가라는 어떤 시험 평가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이제 고교 정상화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1년의 고민을 더한 뒤에 대입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들이 보면 고교 학점제, 내신 그 성취평가제, 내신 절대평가죠. 네. 그리고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등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하나하나 보시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한다든지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예. 이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이제 오게 되면 지금의 중2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현장의 변화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은 만약 1년 후에 이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 그리고 뭐 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결정이 되면 대학에서 아마도 변별력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새로운 대입 전형을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2 학생들은 앞으로 학교에서는 또 새로운 제도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면서 예. 또 이제 대입을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 또 비교과 가운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교육부가 이렇게 1년을 늦추면서 발표를 한 게 그동안 의견 수렴이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1년 동안 좀 더 의견 수렴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1년 동안 그렇게 여태까지 안 됐던 것들이 1년이 지난다고 네. 해서 갑자기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또 감출 수 없거든요. 네, 이게 비슷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예. 어제 그 브리핑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앞으로 1년 동안 이 대입 정책 포럼이라는 이제 가칭인데요. 이것을 구성을 해서 의견 수렴 절차들을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에 고등학교 교사와 뭐 대학 관계자, 학부모, 뭐 정부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내신 성취평가제 또 고교 교육 정상화 방안 또 혹은 대입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 교육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대입 정책 포럼에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이제 곧 출범하게 될 국가 교육 회의에서 어떤 자문을 거쳐서 네. 이제 내년 8월까지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뭔가 좀 더 있긴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더 좀 살펴봐야 할 게 학생부 종합 전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수능만큼 관심이 높은데 이제 비중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개선 요구 또한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정량적인 학생들의 성적 외에도 이제 다양한 특기 그리고 적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기 위해서 도입을 했지만 예. 이게 실제로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깜깜이 전형 혹은 금수저 전형으로 이렇게 불리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을 받아왔는데요. 그랬죠.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이 수능뿐만이 아니라 이 학종 전형의 개선을 위해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교사 추천서 이런 것들 가운데 만약 학생이나 교사에게 좀 부담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입 평가 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서 이제 학부모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고 네. 또 대입에도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을 해서 공정성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내년 8월에 나오는 이 종합 대책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의견 수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 이래 계속해서 강조하는 네.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 수능 문제라든가 대입제도 개선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의견이 좀 수렴이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